내일부터 프로야구 기아와 LG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되는데요. 양팀 선수들 입단부터 뜨거웠습니다. 장하나는 LPGA 3승을 거뒀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시간을 드리겠고요.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점수차를 예상해보라는 질문에 LG 박용택 열 손가락을 뻗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잠실에서 하니까 저희가 이깁니다. 이에 질세라 5위 기아는 긴 포스트 시즌 일정 준비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반팔티나 이런 거 고쳐가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다 챙겨왔습니다.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뒤에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위 기아가 준플레이오프에 오르려면 2연승을 거둬야 합니다. 4위 LG는 한 경기만 이기거나 비기면 됩니다. 내일 저녁 1차전의 선발은 LG가 허프, 기아는 패터입니다. LG의 허프가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야구의 흥행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일 경기 정말 재밌게 좀 멋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장하나가 중국의 펑산산을 한타차로 따돌리고 17언더파로 LPGA 투어 푸폰대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7개월 만에 정상에 오른 장하나는 시즌 3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전인지 김인경에 이어 이번에 장하나까지 한국 선수들은 최근 LPGA 세계 대회 연속 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건입니다.